I've been dreaming all night, bringing me some inspiration. Never meant to love no one, but baby.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짝 새로운 앵글에서 서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메이크업 대충 호다닥 하고 상의 추천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정말 빠르게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헤어스타일링이랑 메이크업이 너무 잘 돼서 억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록용으로 그냥 말을 해놓자면 입술은 삐아 제이미뽀이 언니가 개발 참여해서 만든 글레이즈리 포도당이에요. 근데 이거 컬러가 진짜 엄청 오묘하고 너무 예뻐요. 피부는 랑콤 땡이돌 파데에 섞어서 써가지고 몇 톤지 기억은 안 나고, 그리고 블러셔는 그 뽐니님이 매드피치랑 콜라보해서 개발 참여하신 타로무스랑 라이트핑크 같은 컬러 이름 뭐였더라? 아무튼 그거랑 두 개 섞어가지고 발라줬고요. 너무 예쁘죠? 섀도우는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픽더로즈 이거랑 타로무스 이 블러셔랑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 타로빛이 주는 오묘한 그런 묘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랑 엄청 잘 어울리는 섀도우. 그리고 제가 홀리카홀리카 요 라인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발색이 너무 잘 되고 가루날림도 없고 지속력도 되게 좋은 느낌? 그리고 컬러감이 일단 너무 예뻐. 그리고 특히나 요 전 아이라인으로 쓸 수 있는 요 브라운 컬러 진한 걸 좋아하는데 얘가 진짜 발색이 완전 잘 돼요. 가루날림 진짜 없어요. 글리터는 웨이크메이크 글리츠 롱헤어스틱 2호 러브바이트 요게 핑크핑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쌍꺼풀 라인 위쪽이랑 애교살 깔아주고 중간에 클리오 문글래스 리퀴드 글리터 4호 핑크 스프레드 콕콕콕 포인트 줬는데 너무 예쁘죠? 속눈썹은 톡톡하라 그거 가닥 속눈썹 있잖아요. 그거 붙여줬어요. 그리고 앞머리도 제가 살짝 너무 내린 게 질려가서 이렇게 옆으로 넘겼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죠? 제가 상체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는 옷들을 좋아하잖아요. 다들 제 몸 라인이 예쁘다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저도 진짜 옷을 고를 때 어울리는 옷이랑 안 어울리는 옷이랑 확실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오늘은 승모근 부자, 어깨 라인 안 예쁜 분들, 상체 라인이 예뻐 보이면서 좀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는, 비율이 좋아 보일 수 있는 여리여리한 핏들의 상의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라운테스의 제가 진짜 많이 입는 상의예요. 시크 어반 크로프라타 블랙 컬러거든요. 단독으로 입어도 상체 라인 진짜 예뻐 보이고 약간 끈이 얇으면서 이 원단이 되게 시원한 원단이어서 여기저기 이너로 입어주기 되게 좋거든요. 바지 이거 여러분 전신을 진짜 제대로 봐야 예쁜데 제가 다리가 조금 짧은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미쳤어요. 그냥 다리 엄청 얇아 보이고 진짜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게 해주는 마법의 바지입니다. 딱 보시면 배꼽까지 딱 덮는 하이웨스트거든요. 다른 거 옷 받쳐 입었을 때도 생각보다 막 부담스러운 느낌도 없고 허리 라인을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여기부터 좀 얇게 이렇게 밑으로 좀 이렇게 붙어나가면서 부츠컷 라인으로 쫙 퍼지거든요. 이 원단 자체도 엄청 두꺼운 원단이 아니라서 눈살은 가려주되 두꺼워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드는 그런 팬츠예요. 정말 너무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상의 추천 가볼게요. 첫 번째는 짜잔! 시아주의 시어서커 셔츠인데 이거 진짜 여리여리 끝판왕이에요. 출시하자마자 눈독을 들이다가 쇼룸에 가가지고 주문을 넣었는데 얘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뒤늦게 받은 셔츠예요. 시어서커 원단이 요즘 이 봄, 여름이 되면서 되게 많이 출시가 됐거든요. 정말 여리여리해 보이는 원단인데 이 셔츠의 핏이 진짜 너무 예뻐요. 딱 지금처럼 입어주고 툭툭 그냥 걸쳐주거나 청바지에 좀 두껍게 올라오는 나시 같은 거 입고 딱 요거 걸쳐주면 진짜 완전 훈녀 대학생 진짜 쌉가능. 일단 저는 조금 여리여리해 보이는 핏의 셔츠를 고르는 기준이 내 몸선에 딱 맞게 떨어지지는 않되 좀 동떨어져 보이게끔 품이 크지는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딱 그런 게 라인 자체는 부하게 좀 떨어진 라인은 아닌데 그냥 딱 정석핏에서 크기 자체만 조금 커진 느낌? 남자친구 셔츠를 빼서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셔츠예요. 이렇게 시계 하나 딱 차주고 이 소매를 두 번을 딱 접어주면 이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이 시어서커 원단 자체가 이미 구김이 가 있는 되게 시원한 소재라서 좀 약간 세탁할 때도 부담 없고 보관할 때도 되게 편하고 핏 자체가 되게 찰랑찰랑 떨어지는 그런 소재거든요. 소매를 접어줬을 때 너무 스탠다드하게 떨어지지 않고 아방하게 좀 접히는 이 라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팔뚝에 살이 많으신 분들도 딱 요거 하나 걸쳐주시면 여리여리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요 셔츠의 길이감 자체도 엉덩이 딱 덮어주는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앞단이랑 살짝 언밸런스하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꾸안꾸 느낌으로 걸쳤는데 예쁜 느낌? 사실 저처럼 아우터처럼 입어줘도 되지만 그냥 다 잠그고 슬랙스에다가 살짝 빼입어도 예쁘고 좀 셔츠 원피스처럼 연출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요즘 마이크로 팬츠 같은 거 유행하잖아요. 좀 스타킹 신고 약간 위에다가 걸쳐줘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도 간절기 같은 딱 여름에 입기 좋은 가디건인데요. 저는 가디건 입을 때 핏을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가디건을 막 사놓고 핏이 조금이라도 부해 보이면 그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여름에 약간 교복처럼 입을 가디건을 또 찾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도 입고 외출을 하고 왔는데 색깔부터 핏부터 소재까지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되게 얇은 훌렁훌렁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런 느낌의 원단이거든요. 진짜 얇아요. 사계절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가디건인데 이게 또 원단 자체가 되게 얇고 좀 훌렁훌렁하다 보니까 팔 부분에만 걸쳐진 정말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단추를 다 잠그면 니트처럼 이렇게 연출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코디를 해주고 툭 걸친 듯한 느낌으로 이거 가디건 입어줬을 때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가디건을 입을 때 이렇게 소매에 약간 시보리가 없으면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디건은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이 소매에 시보리가 없기 때문에 더 여리여리한 느낌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컬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블루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시원하면서도 채도가 너무 높지 않은 그런 블루 컬러라서 블랙에도 잘 어울리고 화이트에도 잘 어울리고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잘 어울리는 여기저기 정말 다 받쳐 입기 너무너무 좋은 컬러라서 저는 이 컬러를 제일 좋아해요. 약간 반짝반짝이는 자개 단추에 약간 블루 민트 같은 빛이 살짝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디건의 컬러감이랑도 너무 조화롭고 백화점 퀄리티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가디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약간 긴팔을 특히나 입을 때 제가 강조하는 부분, 저의 여리여리한 핏의 기준은 요 소매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소매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요 정도 손등이 덮이는 정도의 길이감이거든요. 너무 길었으면 오히려 조금 언밸런스해서 안 어울렸을 것 같고 지금 이 정도 덮는 길이감이 진짜 여리여리해 보이고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또 이 가디건 자체의 기장감도 엄청나게 크롭 한 기장감은 아니지만 어떤 키가 착용을 해도 다 비슷한 핏이 나올 것 같은 그 정도의 기장감. 이제 그 다음에는 약간 유니크한 느낌의 셔츠인데 이거 제가 보자마자 와 얘는 나오면 바로 사야지 그 생각을 했던 셔츠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예쁜 사장님이 또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탐났던 셔츠, 단추가 아니라 셔츠에 지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딱 봐도 말라 보일 것 같은 셔츠예요. 킥시크 룩에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의 셔츠인데 소매 부분도 이렇게 좀 길게 좀 커프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빼져 있어가지고 엄청 데일리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유니크하거든요. 저는 단추 있는 셔츠가 핏이 너무 예쁜데 그 단추 때문에 잘 안 입게 되는 것도 있어요. 좀 귀찮잖아요. 이 소매 부분이 되게 길게 빠져 있어서 이렇게 소매를 다 잠궈서 입어도 예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서 좀 이런 느낌으로 좀 날리게 입었을 때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 딱 이 끝까지 이어져 있지 않고 중간에만 들어가 있어서 이 위아래가 좀 이렇게 노출이 되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유니크하지 않나요? 그리고 살짝 이게 지퍼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밑에 부분은 이렇게 좀 퍼지잖아요, A라인으로. 근데 또 허리 라인은 이렇게 딱 붙게끔 디자인이 돼서 좀 착시적으로도 허리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고 이 카라 부분도 보시면 큼직하게 시원하게 들어가 있어서 얼굴이 일단 되게 작아 보여요. 어깨 라인 떨어지는 것도 진짜 너무 예쁘고 좀 승모근 라인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봤을 때 이 카라 라인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더 어깨 라인이 길어 보이고 넓어 보이고 좀 예뻐 보이는 느낌. 승모근까지 좀 커버가 되는 그런 느낌의 셔츠예요. 안에 화이트 나시나 약간 오프숄더 탑 같은 거 입고 입으면 더 예쁠 것 같거든요. 또 허리 라인은 지퍼까지는 크롭하지만 전체적인 총 기장감은 약간 너무 크롭하게는 떨어져 있지 않은 느낌이라서 정말 이것도 신체적인 제약 없이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셔츠고 보통 이렇게 딱 붙는 셔츠 같은 것들은 좀 단단한 원단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원단이 약간 쫀득해. 잘 늘어나는 탄성 있는 그런 원단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사이즈 상관없이 누구나 다 입어도 이 상체가 커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시로 넘어가 줄게요. 아브에서 구매한 나시인데 면 소재긴 한데 팔랑팔랑거리고 활동하기가 되게 좋은 엄청 이렇게 잘 늘어나는 원단의 그런 면나시거든요. 제가 요즘에 또 이런 레이스에 되게 푹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레이스 느낌의 약간 이너나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가디건 안에 입어주기 너무 좋고 요즘에 또 브이넥 니트나 아니면 뭐 맨투맨 약간 딱 붙는 티셔츠 같은 거 되게 많이 입잖아요. 그럴 때 레이어드해서 입어주기에도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런 레이스 나시들은 좀 실크 원단, 새틴 원단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얘는 면 원단이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편한 거는 물론이고 이게 허리라인이 잡혀있지 않은 나시인데도 너무 말라 보이는 핏이더라고요. 이렇게 저처럼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이렇게 살짝 끈이 보여도 되게 예쁘거든요. 지금 안에 제가 블랙 이너를 입었는데도 엄청 튀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평소에 니플 패치만 붙이고 입어도 보일 것 같은 불안함과 약간 그런 거 없이 되게 잘 입고 다녔거든요. 완만한 느낌의 브이넥이라서 좀 여리여리해 보이면서 되게 어깨 라인이 예뻐 보이는 그런 핏입니다. 그리고 가슴 중간 부분이 딥하게 파여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슴 사이즈 상관없이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할 수 있고 진짜 마음에 들었던 이 부유방. 부유방 지금 커버 싹 돼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슴 중앙 부분에 리본을 묶을 수 있는 포인트도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게 러블리한 느낌이고 이렇게 풀어줘도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 셔링 포인트가 한쪽에 이렇게 딱 잡혀있다 보니까 다리가 전혀 짧아 보이는 느낌도 없고 애매한 뭔가 이 끝 처리를 얘가 해주는 느낌? 그래서 좀 이렇게 편하게 막 입고 다니기가 되게 좋았어요. 약간 크롭한 느낌의 가디건이나 맨투맨이나 레이어드 해줘도 진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단이 면 원단인데 되게 시원하고 좀 촉촉한 찰랑거리는 그런 면 원단이라서 여름에 그냥 진짜 단독으로 입고 다니면 너무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이런 가디건 같은 거 딱 하나 걸쳐주면 세상이 여리여리하잖아. 너무 여리여리해 보여. 이런 느낌? 자 이제 기본 티로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세 개를 가지고 왔어요. 약간 컬러별로 화이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 제가 최근 들어서 완전 꽂힌 티셔츠거든요. 가슴팍에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고양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이 원단에 펀칭 포인트가 또 이렇게 촘촘촘촘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러블리한 포인트가 들어간 면인데 이게 또 입었을 때 신축성도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되게 탄탄해요. 그냥 바지에다가 입어도 이쁘고 와이드한 팬츠 랑 같이 입어도 너무 귀엽고 저는 약간 로우라이즈로 떨어지는 좀 애매한 기장의 플리츠 스커트랑 같이 입었을 때 진짜 키치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바로 입어볼게요. 핏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말라 핏. 진짜 너무 제가 좋아하는 핏이에요. 그 스탠다드 핏의 정석 같은 느낌인데 크롭 기장감을 너무 기깔나게 잘 잡고요. 진짜 다리가 너무너무 길어 보이는 근데 또 부담스럽지는 않은 이 넥라인이랑 팔뚝 부분 보면은 두껍게 이렇게 천이 좀 덧대어져 있는 편인데 헤더먼트만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세요. 이 팔뚝 라인 너무 예쁘죠? 이 기장감도 너무 길지 않고 너무 짧지 않고 딱 진짜 팔뚝이 되게 얇아 보이는 기장감이라서 기본 티인데 부담스럽지 않은 포인트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티셔츠 진짜 입어보시면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펀칭 같은 원단이라서 안에가 비쳐 보일까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리무브에 그 니플 패치만 딱 붙이고 요거 단독으로만 입어도 봤거든요. 비추는 거 전혀 못 느꼈고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더먼트 소개한 김에 바로 이어서 또 헤더먼트 기본티 에센셜 라인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여드렸던 티셔츠랑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티셔츠랑 살짝의 디테일 차이는 있거든요. 일단은 요 원단 앞에 보여드린 티셔츠보다 조금 더 도톰하고 단단한 느낌이에요. 신축성은 둘 다 좋아요. 제가 이 티셔츠를 너무 좋아하는 게 정말 흰색을 정말 뽕 뽑도록 많이 입고 다녔어요. 진짜 웬만하면 저는 옷을 사면 여거저거 다 입고 다녀가지고 정말 뽕 뽑는다 하는 그런 티셔츠는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뽕 뽑았어. 원단이 되게 신축성이 있고 되게 단단한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 신축성이 너무 좋아. 그리고 보관력도 좋아요. 기장감 역시 너무 마음에 들고요. 약간 이렇게 그냥 코디를 해서 입었을 때 다리가 진짜 전혀 짧아 보이지 않는 그런 기장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차이가 있다면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티셔츠보다 이 티셔츠가 넥라인이 조금 위로 올라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정말 정석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핏이고 팔뚝 부분도 기장감 자체는 조금 비슷한데 이 티셔츠가 팔뚝이 더 딱
달라붙어요. 근데 저는 이 팔뚝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보통은 약간 팔뚝이 좀 헐렁헐렁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팔뚝이 조금 여리여리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좀 두껍게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팔뚝이 붙으니까 또 기장감도 너무 길지 않으니까 팔뚝이 진짜 얇아 보이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화이트나 블랙이나 둘 다 쟁여두시면 해질 때까지 입으실 거예요. 저는 니플 패치 하나만 붙이고 정말 정말 많이 입었거든요. 그냥 뭐 입을 거 없다, 그냥 손 가는 거 없다 하면은 무조건 그냥 이거 입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본 티, 이거는 컬러감이 너무 예쁘고 아까 방금 보여드린 티셔츠보다 조금 더 나는 여유 있게 입고 싶다, 하지만 몸매가 되게 예뻐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티셔츠인데요. 이거는 에이티즈 서울이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자체 제작한 티셔츠예요. 에이티즈 서울은 진짜 바지 맛집이거든요. 기본에 충실한 그런 완전 스탠다드한 느낌의 그런 바지들이 진짜 완전 예뻐요. 에이티즈 서울 하면 스탠다드하면서 간지 한 스푼 딱 곁들여진 약간 이런 느낌이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여름 시즌에 자체 제작하셔가지고 이제 티셔츠를 내신 거예요. 이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너무 라이트하지도 않고 너무 쥐색 같지도 않은 중간 톤의 회색이고 살짝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이거 뭔지 아시죠? 이런 포인트들이 들어간 원단이라서 입었을 때 진짜 훈련 느낌이 완전 나는 그런 컬러예요. 역시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건 이렇게 신축성이 너무 좋아요. 되게 탄탄하고 쫀득한 원단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사이즈 구애 없이 누구나 다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티셔츠고,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여유 있으면서 그냥 되게 기본 핏 같은 느낌? 팔 부분도 그렇고 밑에 옆라인 부분도 그렇고 살짝 이렇게 뻗치는 느낌이 드는 포인트가 또 들어가 있어요. 데일리 하면서도 좀 포인트가 한 스푼 들어간 듯한 느낌의 그런 티셔츠예요. 얘는 넥라인이랑 이렇게 팔 부분이 되게 마감이 얇게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더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팔뚝도 너무 붙지 않아서 추리닝에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데일리한 느낌이고, 이렇게 옆태를 보시면은 원단이 좀 라운드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요 옆트임이 되어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것도 좀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에이티즈 서울에서 요 티셔츠랑 로우라이즈 스커트를 같이 출시를 하셨더라고요. 명품 브랜드 못지않은 원단에 진짜 너무너무 잘 입고 있어요.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무난하지 않은 느낌이라서 딱 이런 팬츠랑 같이 코디했을 때도 진짜 너무 예쁜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컬러도 레드 컬러랑 블랙 컬러랑 화이트 컬러랑 이렇게 그레이 컬러랑 있거든요. 근데 저는 레드 컬러도 있어서 입었는데 너무 예뻐요. 레드 컬러랑 약간 그 로우라이즈 스커트랑 같이 코디해서 여름에 되면 그렇게 입고 나가려고 완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좀 꾸며 입는 반팔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지난 룩북에서도 보여드리고 제가 릴스에서도 이거를 입고 이제 올려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정보를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정말 이런 공주공주한 느낌 좋아하지만 잘 못 입는데, 얘는 핏이 진짜 너무 예뻐요. 엄청 공주공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입으면 막 엄청 부담스럽게 공주공주 하지 않고 좀 깁시크 룩과 좀 섞인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티셔츠거든요. 이게 제가 화이트랑 블랙이랑 둘 다 입는데 약간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쁜 포인트가 시스루한 원단 안에 좀 티셔츠가 좀 덧대어져 있는 그런 디자인 인데 진짜 섹시하고 말라 보이는 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요. 베이지빛 원단이 덧대어져 있어요. 베이지 컬러여서 더 말라 보이고 여리여리해 보이고 유니크한 느낌이 사는 것 같아요. 화이트 컬러도 안에가 핑크 색깔 천이 이제 또 덧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루한 화이트 원단 안에 핑크빛이 살짝 비쳐 보이면서 되게 러블리하고 너무 예쁩니다. 근데 저는 이 블랙이 완전 원픽이에요. 진짜 너무 여리여리해 보이죠. 넥라인이 이렇게 넓게 좀 스퀘어 라인으로 파여져 있어요. 어깨가 진짜 직각 어깨처럼 여리여리하게 보여지는 효과가 있고, 이 팔뚝 부분을 보면은 약간 퍼프가 되게 짧게 탁 들어가 있잖아요. 과하지 않아가지고 딱 진짜 어깨 라인만 직각처럼 보여지게끔 해주면서 팔뚝 라인이 길어 보이고 얇아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저는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을 볼 때 이 쇄골 라인이 예뻐 보이냐 그거를 진짜 많이 보는데, 쇄골 라인이 제일 예뻐 보이는 티예요. 이거 하나만 입어도 심심하지 않고 딱 꾸며 입은 것 같은 느낌? 이 기장감은 뭐 짧거나 길거나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주름이 잘 자연스럽게 잡히면서 시보리 없이도 좀 걸치고 싶은 부분에 주름지게 걸쳐놓을 수 있어서 여기저기 받쳐 입기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이고요. 약간 스키니한 부츠컷이랑 같이 코디를 해줘도 몸매가 너무 좋아 보이지만 마이크로 스커트 요즘 유행하잖아요. 치마 바지 같은 거?
발레 코어 무드에 약간 그런 스커트랑 반 스타킹 같이 딱 연출해주면 진짜 그냥 꾹꾹꾹 너무 요정 같고 러블리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짜잔! 요런 느낌의 룩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여름에 니트처럼 퐁실퐁실한 그런 느낌으로 룩을 연출하고 싶은데 긴팔 니트는 더우니까 입을 수 없고 또 예쁜 핏을 또 찾자니 뭔가 다 기장감이 애매하고 너무 약간 부해 보이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니트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기장감도 숏하고 이 팔뚝 부분도 숏하고 되게 크롭한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니트임에도 불구하고 부해 보이는 느낌 없이 팔뚝 같은 부분이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거든요. 좀 민들레 홀씨 같은 그런 느낌의 니트거든요. 약간 좀 수세미 같기도 하고 흩날리는 것 같은 느낌 덕분에 조금 더 실루엣이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얘도 넥라인이 너무 답답하지 않게 넓은 라운드로 파여서 쇄골 라인도 살짝 보여지고 좀 이렇게 어깨 라인에 퍼프 효과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또 어깨 라인도 너무 좁아 보이지 않고 좀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이 팔라인을 일자로 이렇게 끝내주는 게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끝내주다 보니까 팔뚝이 진짜 길어 보이고 되게 얇아 보여요. 크롭한 느낌도 한몫하는 게 이 기장감이 되게 좀 전체적으로 길었었으면 되게 애매한 느낌이 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기장감이 확 짧아져 버리다 보니까 이 니트에 시선이 가면서 비율이 되게 좋아 보이고 엄청 말라 보여요. 그냥 너무 예쁘죠? 제가 원래 이런 반팔 니트를 입으면 진짜 부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일단 이 니트의 원단 자체도 되게 좀 야들야들한 니트 원단이기도 하고 이 디자인 자체가 부해 보일 수 없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기본 핏 바지 입어줘도 예쁠 것 같고 격식 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 호텔에 가거나 꾸미고 조금 고급진 분위기에 어디 장소에 가야 된다 했을 때 요거 하나 딱 입어주면 되게 고급진 분위기도 살면서 좀 러블리한 느낌도 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은 짜잔. 아 이게 원래 안에 이렇게 나시를 안 입고 입어야 진짜 예쁜데 여름에도 긴팔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여름에 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긴팔도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넥라인 이렇게 시원하게 가로로 넓게 라운드로 파여 있고 쇄골 라인 딱 시원하게 보이면서 어깨 라인도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넥라인이에요. 이 원단 가까이서 보시면 이 안에 있는 이너가 살짝 비칠 정도로 조금 얇은 원단인데 구멍이 또 뚫려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신축성이 있긴 있는데 쫙쫙 늘어나는 그런 신축성은 아니고 내 몸의 군사를 딱 핏되게 잡아주는 좀 단단한 느낌의 신축성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여름에 좀 많이 입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바지랑 같이 입었을 때 미니 원피스 정도까지 딱 내려오는 그런 기장감의 티셔츠인데 포인트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냥 여기에다가 니플 패치만 딱 하나 붙이고 이렇게 그냥 다니고 싶어. 너무 섹시하지 않나요? 등에 있는 요 백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긴 기장감이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요런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되지만 컬러 스타킹 신어주시고 짧은 숏팬츠 딱 입어주고 코디해줘도 되게 예쁠 것 같고 변태 스타킹 신고 부츠랑 같이 코디해줘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허리 라인이 완전 잘록하게 싹 들어가 있고 팔뚝 라인도 정말 좀 타이트한 편으로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실루엣을 봤을 때 진짜 말라 보이는 핏.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지금 추천하기에는 아주 살짝 도톰한 편일 수도 있는데 지금 구매하실 분들은 주구장창 이제 여름 되기 전에 이것만 입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탄탄하고 딱딱하고 단단한 느낌? 그래서 오히려 뭔가 내 몸에 있는 군살들을 다 잡아주고 커버를 해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최근 들어서 이런 컬러감에 이런 핏감의 오프숄더 티를 진짜 예망을고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또 원래 오프숄더 입을 때도 되게 막 깜깜하게 따지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승모근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오프숄더를 잘못 입으면 되게 오히려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서 오프숄더 니트를 진짜 생각보다 정말 잘 못 입는 편인데 얘는 입어본 오프숄더 중에서 제일 여리여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일단 컬러감이 압승이죠,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던 블루 가디건은 채도가 높지 않은 느낌의 좀 차분한 블루였다면 얘는 진짜 약간 되게 맑은 바닷가 같은 그런 블루 컬러예요. 제가 처음에 이거 친구가 입은 거를 보고 너무 핏이 예뻐서 나도 입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어깨 라인도 되게 예쁘고 몸 자체가 선 자체가 되게 마르고 예쁜 친구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저 핏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있었어요. 근데 나도 그 핏이 나오네? 진짜
진짜 몸선이 너무 예뻐 보이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일단 이렇게 라운드 넥처럼 올려서 입을 수도 있고 오프 숄더로도 입을 수도 있는 약간 이런 디자인인데, 이 어깨를 잡아주는 부분이 조금 두껍게 들어가 있으면서 되게 탄탄해요. 안정감으로 어깨에서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팔 부분이 진짜 말라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크롭한 기장감의 긴 소매. 진짜 여러분 이렇게 디자인 된 거는 무조건 여리여리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입어본 것 중에서도 소매가 되게 긴 편인데, 이렇게 손톱 끝에만 살짝 보이는 정도로 되게 소매가 길어요. 근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팔이 더 길어 보이고 얇아 보이는 효과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기장감도 막 엄청 부담스러운 그런 크롭한 느낌이 아니고 그냥 딱 배꼽 아래에서 딱 끝나는 크롭한 기장감인데, 라운드로 포인트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허리를 확실하게 잡아주지만 좀 허리를 또 잘록하게 해볼 수 있는 이런 포인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마냥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이 가슴선 밑에 절개 포인트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심심한 느낌도 없고 비율이 좋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주 듭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핏 자체를 좀 여리여리해 보이게 해주면서 군살을 좀 잡아주는 원단이잖아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군살 같은 게 전혀 티가 안 나요. 이렇게 좀 상의 추천하는 영상 찍어봤고요. 상의 추천 컨텐츠는 꼭 찍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룩북을 항상 찍으면서도 제가 이제 또 하체 쪽에 조금 비율적으로 봤을 때 좀 살이 몰려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좀 상체가 예뻐 보이는 핏을 되게 잘 고른다고 또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소중이 분들도 제 상의가 뭔지 궁금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뭔가 정말 각 잡고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찍게 돼서 약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의 컨텐츠 같은 거는 제가 얼마든지 추천템 가지고 와서 또 추천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봐주시고 또 원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이만, 오늘 시부모님이 오시는 날이라서 마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